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레인입니다. 네. 네, 이게 점점 옥스의 위로 올라가는 헤드들이 자꾸 커져가지고 네네. 이 옥스가 약간 점점 이 짓눌려서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실버 주빌리보다 훨씬 큰 엠프헤드가 올라가면서 옥스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걸 들려드리려면은 옥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옥스 위로 레인이를 올려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옥스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옥스를 위로 올리면 조금 그쵸. 구도가 그래가지고 일단 레인이를 좀 무리지만 위로 올려봤습니다. 레인이 기타 앰프 GH100L입니다. 이게 폴 길버트가 사용했던 앰프 헤드로 유명한데 사실 폴 길버트의 주력은 100L은 아니고 50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GH50 이거는 이제 폴 길버트의 주력과 사운드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기타도 폴 길버트 기타를 준비해봤습니다. PGM의 GH 좋아요. 아주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저희가 사실 뭐 풀진 공간 앰프들, 저렇게 앰프 헤드들 요새 옥스로 물려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뭐 싸면 150, 비싸면 250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10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죠. 네, 가성비로 승부하는 네, 그런 앰프 헤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니 기타 앰프 GH100L 한번 볼게요. 클래식한 마스터 볼륨 진공관 사운드의 정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튜브톤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이 게인을 쓰더라도 그 맨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너무 디지털 소리나, 이거 이펙터 소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뭐랄까 평면적인 그런 게인 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튜브톤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양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그 뭐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빈티지한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게인 톤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풋스위치로 게인을 제어할 수 있는 마스터 볼륨 스타일의 싱글 채널 앰프 헤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양하게 기타 톤을 뭐 여러 가지 캐비넷과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뭐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는 사운드를 듣고 쌓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무게가 무거워요. 23kg. 은총 씨의 바벨컬 최고 무게. 거의 그 정도네요. 마지막에 이제 뭔지 알죠? 한번 털 때 하면서 겨우 이제 4개 5개 하는. 그렇죠. 은총 씨는 이게 지금 자신의 바벨컬 약간 최고 무게. 덤벨컬. 네. 덤벨컬 최고 무게. 이게 저거죠. 1RM까지는 아니고. 그죠. 마지막에 이제 어느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이제 팔을 털 때. 좋습니다. 저는 23kg짜리는 이제 덤벨컬은 약간 겁나서 못 하고 그거 할 때 합니다. 그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할 때 23kg 정도로 합니다. 좋네요. 예. 그거를 이제 레인이를 양쪽에 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 그렇군요. 네, 뭐, 다 무게만 나오면 다 약간 저기 운동하는 얘기로 가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운동으로 또 건강해졌으니. 아, 운동으로 건강해졌으니. 그죠? 저희가 더 건강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레이니가 되게 사운드가 좋거든요. 네. 이 아까 설명에서 봤던 튜브톤이라는 게 뭔지 좀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평면적이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역시나 이제 옥스를 거쳐서 그래도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은 그 이제 깔끔하게 톤을 잘 잡으시면은 확실히 결과물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과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옥스랑 앰프 세팅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개개인이 이제 앰프를 옥스를 오래 쓰다 보면 자기만의 프리셋이 생겨요. 그러면 요거 할 때는 요 톤, 요거 할 때는 이런 게 빨리빨리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양질의 사운드를 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약간의 크런치 톤입니다.
아, 아, 이게 지난번에 뭐 실버 주빌리랑은 아예 전혀 세계관이 다른 사운드를 그죠? 내주네요. 되게 깔끔하게 나네요. 네. 이제 게인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깔끔한 튜브톤, 거의 클린에 가까운 크런치였고요. 네. 네, 가볼게요. 야, 이게 튜브톤 진짜 뭔가 약간 그 크기가 굉장히 거대한 튜브 입자가 그죠? 엄청 굵고요. 더빙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형 튜브 하니까 옛날에 그 해수욕장에 보면은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까만색 튜브에다가 네, 그 타이어 같은 뭐 이렇게 찍 올라가 거기서 이제 바람 넣어주고 빼주고 맞아요. 그거 이제 막 5천 원 주고 막 몇 시간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쵸? 싸는 거.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땐 튜브라고 다 했어요. 주부라고 그랬어요. 주부. 주부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뭐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약간 생긴 것도 그 해수욕장의 그 초대형 튜브 같은 느낌. 맞네요. 가보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뭐 소리는 뭐 훌륭하네요. 진짜 편집해 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뼈대 들어볼게요. 그죠? 이게 그냥 깔끔해요. 그리고 저는 레인 앰프 저희 예전에 리뷰했을 때도 되게 좋은 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팬더 앰프 마샬에 비하면 뭐 좀 사실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가격 생각하고 사운드 퀄리티 생각하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앰프는 뭐 누가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이제 예전에도 레이니에서 굉장히 좀 헤드 좋은 가격에 나왔었던 그 모델명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교육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학원, 뭐 그 교회
이런 데서도 구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양질의 사운드를 낼수 있는 앰프 기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솔직히 이 크기가 좀 큰 그렇죠. 게 가격 사운드 다 괜찮은데 외관과 크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홈 스튜디오에도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커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또 얘가 크긴 하지만 뭐 저기 캐비넷까지 살 거는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책장에 아니면 뭐 사이드는 어딘가에 구비를 해둘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수납해서 쓰기에는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홈 레코딩을 하는데 아 내가 대단하게 앰프에 투자를 하긴 그런데 좀 적당한 가격에 좋은 앰프 냈을 때 굉장히 양질의 앰프 톤으로 앰프 사운드로 녹음을 해서 또 이렇게 일감을 쳐낼 수 있고 이런 걸로 일감을 쳐내요.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 사실 앰프로 이렇게 옥스로 해서 주면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좋게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도 후보정할 때도 막 너무 평면화 되기 전에 이미 입체감 있게 줬으니까 거기서 뭐 EQ를 깎고 뭐 믹싱을 하더라도 훨씬 더좀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옥스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겠다. 그리고 뭐 옥스랑 같이 사도 웬만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간 그 타겟팅이 좀 여러 개로 좀 분산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 코드 콜텍스를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내가 앰프 사운드를 좀더 확실히 내고 싶어하는 유저들한테는 요거랑 옥스랑 묶어서 가는 것도 되게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실버 주빌리를 듣고 나서 들으면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개인량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청명한 느낌, 그죠, 그죠. 공간감 그리고 그 튜브톤 이런 것들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빌리로 연주를 했었던 건 뭐냐면 약간 소년 만화인데 영웅 만화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주인공이 이제 뭐 루피가 막 무슨 고무고무 총막 쏜다든가 뭐막 소동이 각성하고 막. 레드리본군 뭐 본진 털러 간다든가 막 이럴 때막막막 이끄자 막 이러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번 건 약간 청춘 스포츠 만화 뭐 약간 좀막 야구 운동해야 될 만화 것 같고. 운동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조금 더좀더 밝고 일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 고교야구에 고교야구 약간 나올 것 그런 느낌 같은. 조금 감성이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청명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이 그 앰프 사운드에 섞여 있다라는 게큰 강점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레이니의 멋진 기타 사운드 GH100L 이게 보면은 폴 길버트가 사실은 하이 게인으로 뭉개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양의 크런치한 게인으로 맞아요. 미친 속주를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치는지 음이 다 아,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초절 기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진짜 더더욱 그 사람의 연주를 괴물같이 보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앰프가 아닌가. 그래서 GH, 길버트 하이. 길버트 하이. 백은요? 백은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버트가 썼었던, 폴 길버트가 썼었던 레인이 GH100L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